신년에 경진월에 갑자일에 갑술시 43세 남자. 자, 이 사주에 42세네요. 42이에요, 선생님. 42예요? 네. 나도 날씨가 추워서 그래. 추워서 이렇게 실수를 해. 내년에 나는 내년 나이를 써놨는데. 이 갑자일 할 일은 뭘까요? 나무 나무 키운다.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운다. 또 나무 키운다. 이것도 내가 맞추면 하산증을 줄 테니까 다른 선생님 찾아가세요. 다른 도사. 자, 여기서는 이제 힘들긴 수국이라 나무 키우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자, 나무 키운다. 괜찮지? 밑에 여기서 선생님 공부를 잘한 사람 내가 하산증을 써준다니까. 그러면 이제 금강산의 도사를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나러 선생님 가세요. 지세론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응? 경신으로. 경신. 경신. 경신? 예. 경신으로 이를테면 일간대행이나 기세론으로. 왜냐면 그러니까 사도 여기서는 일제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 기세론으로 경신을. 안 그러면 이게 부모덕이 없으면 3월에 경금이 우박일 텐데 부모덕이 기세론. 있다면은 기세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술토로 물 의견이 있네. 막는다. 예, 응? 술토로 물 막기. 술토로 물 맞기. 술로이. 술은 핵이 되고. 술땜으로 물 막는다. 또 진화를 하고. 나무 키우는 사주. 왜냐면 계절이 여름으로 갔으니까. 나무 나왔어. 네네. 봄. 일간대행. 술토로 땜 막는다고 얘기하신 말씀하신 선생님은 누구세요? 성함 밝혀도 돼. 네, 정유선. 선생님은 내가 파산하세요. 박수 쳐드려요. 박수. 하산증을 줄 테니까 가지고 이제 금강산 올라가세요. 거기서 이제 맞추면 끝이야. 핵이 되지. 이게 이 사주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 이거는 없는데. 경신이 기세론으로 갈 수가 없어. 왜냐면 근이 없어져 버렸어. 수로 변해 버렸잖아. 근이. 경신 자체도 수로 변해 버렸는데 근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갑목은 어떻게 됐어? 신자진에다가 거의 숨통 풀었어? 수다 목부 경금은 잠깐만. 수다 금침이 되는데 경신은 좀 자기 근이 있어 있으니까 금침되기는 좀 힘들겠죠. 경신은. 경진은 수다 금침, 이 갑목 수다 목부 되고 이 술토가 핵이잖아요. 예, 술토는 핵으로 봤어요. 그렇지. 이 속에 해가 있잖아. 네. 이물 막는 사주지. 술토는 자수는 못 막는다니까. 해수는 막는데 이 신자진 수국은 뭘 만들어요? 수국 물 임수를 만들지. 신자진 수국이 계수가 아니지. 임수가 해수잖아요. 임수. 그래서 이 술토를 신자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주가 돈 많은 사주로 보였네. 그리고 해수는 공엽이기 때문에 뭐가 공엽됐어? 편인이잖아요. 네. 편인이고 이것도 여기서는 이 해수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기인이 나타나서 돈을 준다고 볼수 있겠지. 이 해수 큰 돈이잖아. 생각지도 않은 기인이 나타나서 해수가 뭐예요? 편인이니까 문서도 되잖아. 문서도 되죠? 편인 문서. 네. 네. 생각지도 않은 문서가 돈이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기인이 나타나서 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건 이제 공엽이니까,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 않은 이 신자진 수가 돈이란 말이야. 술토로는 막는단 말이야. 이 사주는 술토 객이야. 이거 갑목도 부목, 경금, 이 경신은 괜찮아. 자기, 물론 근이 없어졌다 해도 경진 같으면 금침이 되어 버리지. 자, 이돈 많은 사주였어. 술토로 땜 사주들은 어떻게 살아요?
바쁘게 산다. 바쁘게 산다. 어떻게 살아? 월급쟁이로 살아? 사업한다. 그렇지. 자기 사업으로든지 자기 사업가가 많다겠잖아. 자영업이든지 사업가든지 사람 바쁘게 산 사람이야. 그리고 굉장히 항상 사업을 해요. 자기 자영업이든지 지금 갑신대운이 왔어. 근데 이 사람 항상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깝긴 오겠죠. 네. 가깝잖아. 가깝. 어린 시절에 도끼 두 개한테 맞았으니까 몸이 흉터 있을 거라고. 도끼 두 개한테 맞았잖아. 몸이 흉터 있을 거고 항상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까워고 까보고. 자, 근데 이제 이 질문이 들어왔어. 질문이 미국에 언제 가냐고 물어봤나? 언제 미국에 가면 좋을까? 언제 가면? 그러니까 질문이 미국에 있어. 자. 미국에 가면 좋을까? 네. 아니요. 우리 동인녀는 경신인이니까. 그런데 이 갑신대원이니까 이 신이 미국이잖아요. 네. 어차피 신자진 수국인데 또 신이 와서 신자진 수국 오니까 미국에 뭘 돈 벌러 가려고 하겠지. 미국에 가면은 나는 무슨 나라? 돈을 버는 희망을 드림을 가지고 가겠죠. 신. 언제 갈까? 언제? 갑진년? 갑진년? 그렇죠. 갑진년에 내가 발동이 걸렸잖아. 네. 그 다음에 이미 신자진 있지만 역시 진 와서 또 신자진을 발동을 시켜주잖아. 진이 뭐라겠어? 외국인이야. 외국이잖아, 외국. 진이 외국인이니까 여기서도 있지만 난 갑진년에 간다면 갑진년에 가지 않을까? 갑진년에 가지 않을까? 갑진년 술토가 신이 있으면 역학에 관심 있고, 예? 골프, 네. 낚시, SF 영화, 무협지 여기 사가 있으면은 효심 있고 성실하고 여기 해수가 공엽된데 수레가 천문성 있잖아요. 이분도 나이 들어서 역학 공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운시도 신금 있으니까. 예? 역학에 관심 있고 나이 들어서는 역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도 있어. 일단은 술토로 신자진 수국 맞는 사주 돈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다 맞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지금 갑진년에는 외국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또 돈을 그렇게 모으고 있어요. 선생님하고 관계된 사람이에요? 네, 잘 아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들 아니에요? 아들 맞아요. 왜냐면 보내줄 생각이 있다기는 건 아들이지. 보내줄 생각이 있다 해서 아들 같았어. 돈 많아요? 돈 많은 사주 이거 굉장히 바쁘게 살고 사업가 사주. 아니 근데 이 인류대운에 진합하잖아요. 네. 이게 또... 제일 힘든데 굉장히 힘든데 좀 근데 그래서 외국에 보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공부하다 보니까 진유합 때 힘들게 네. 그럼 외국에 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예 예. 예, 예. 외국 간다고. 아 이거 저 몸에 흉터는 있을까? 네. 흉터가 있네. 선생님 그 갑진년에 그 술 충 때리면 어떻게 돼요? 술샘이 무너지네. 그거는 세운에서 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대운에서. 그래도 타격은 받아요. 타격은 받아. 그러니까 이때는 뭘? 미국 가서 일단 시작 안 오고 갑진년을 넘기면 되겠죠. 이 갑진년에는 일을 벌리면 안 되겠죠. 대운에서 온 게 가장 크단 말씀이에요. 근데 세운에서 온 것은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뭐 망해봐요. 얼마를 망하겠어요, 1년에. 1년 동안 먹으면 얼마를 먹겠냐고. 지금 한 소형으로 봐야 되죠.
지금 하는 가게를 접으면 아마 손해는 볼 거예요. 예. 가게를 접어야 가니까. 지금 가게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코스트코 아울렛 매장 하고 있어요. 아, 잘 돼요? 네, 잘 돼요. 지금 일주일새 그렇잖아도 한 1200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이 사주를 토를 돈으로 봐가지고 예? 신자진 수국에 돈이 없다 뭐 그러면 안 돼. 이 술토는 물 막는 사주야. 이 보기는 좀 힘들죠. 이 사주 처음에 보기는. 네, 저도 네. 뭐 여기저기 무토가 없으니까. 전 선생님은 벌써 3년 이상을 하셨으니까 벌써 잡아내네. 그리고 정 선생님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잡아내. 3년 이상 해도 못 잡아내 이 사주. 땜 사주 잡기나. 선생님 그러면 개면연에 묘술이 묶이면은 어떤 현상이 나죠? 묘술. 묘술 하면 괜찮아요. 이거 충만 안 되면 돼. 충만. 이 진술충 항상 땜 사주는 진술충이 가장 흉이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55대운이 좀 힘들겠네요. 안 오고 세운에서만 12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그때 타격은 받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85, 55. 선생님. 네. 그러면 55대운 술대운 오면 힘들어지나요? 55대운 술. 명술. 술은 상관이요. 이때는 이 술만 안 다치면 된다니까. 이 술을 다치는 것은 진분. 아, 예. 여기는 여섯 번째 대운에서 월주 천극지총이니까 환경 변화만 겪는다고 봐야 돼. 선생님 그러면 신축년에 같은 경우에는 축부하고 자수하고 합의되면 여기 신축년에 신축년에 자수하고 합의되잖아요. 자축이 네. 되고 그러면은 진술이 그렇게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는 안 돼. 자축 합으로 수가 강해진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 아 그렇게 되는구나. 예 선생님 사실은 자축합이라 굉장히 안 좋다고 다른 데서는 풀이를 했는데 아주 죽을 수라고. 근데 신축년에 지금 장사가 잘 되고 또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펀딩을 받았거든요 얘가. 그래 수가 강해지잖아. 해수 공엽도 아주 좋단 말이에요. 해수 공엽도 생각지도 않은 문서가 돈이 되고 생각지도 않은 기인이 와서 돈을 만들어주고 그냥 해수 좋지. 그 선생님 이게 술 땜사주가 되는 게 그 공엽의 해수 때문에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 해수가 없어도 이 자체는 만일에 신자진 수국이 안 되면은 자수를 못 막는다니까. 땜사주가 안 돼. 근데 신자진 수국 아까 뭐라겠어요? 임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돈이 된다니까. 왜냐하면 술토는 이제 해수를 막는다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신자진 수국은 뭘 만들어내? 임수. 임수를 만들어내는 해수가 아니라니까. 임수가 뭐냐고 바다 지주로 내면 해수인데 물론도 여기 해수가 공엽이 돼 있어. 네. 이 공엽이란 것은 뭐라겠어? 공엽은 생각지도 않게. 생각지도 않는 뜻밖의 이런 돈이 들어온다 그 말이야. 생각지도 않은 돈, 뜻밖의 이루어지는 돈. 그러니까 뭐가 있어? 이거 편인이잖아. 네. 문서로. 문서. 이 사람 생각지도 않은 문서가 돈이 돼. 그럼 뭐, 요즘으로 치면 뭐가 되겠어? 요즘으로 치면. 부동산. 주식. 그렇지. 아파트 사놨는데 더블로 튀어버렸다. 이거 참 문서가 돈 만들어줬잖아. 이런 그러면... 경우라고. 경경은 아파트 있어요? 네. 아파트 샀는데 더블로 됐어요. 그리고 그래. 두 배, 세 배로 오른다니까 이게. 네. 올해 차도 하나 사주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문서 잡은 것이 나한테는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부모 덕이 엄청 많은 사주네요? 그렇지. 누가 만들었어? 부모 조상들이 신자진 수국을 또 배우자도 합했잖아. 네. 부모 배우자 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세 사람 합해서 수국을 만들어줬잖아.
조상부터 조상, 부모, 배우자까지 합쳐서 제국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예, 선생님 그 말씀하니까 사실은 지금 가게를 제가 아버지한테 선물해 준 가게를 저기 얘한테 가게를 차려줬거든요. 거기에다가 근데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거를 저한테 돌려줬어요. 그 예. 가게를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예. 20억대예요. 그래도. 아, 가게가? 네. 그렇게 엄청 부자네. 아파트도 더블 오르고 엄청 부자구만. 근데 이 사주를 일반적으로 명리 철학원에 가면 돈 있다 그러겠어 없다고 하겠어? 없다 그러지. 이 신 수다 먹고 되어버렸다니까 이거 없다 그러지 이거. 우리 이제 형상 물 형상으로 봐야 땜사주가 나오잖아. 이분은 건강은 괜찮은가요? 예? 건강. 이분은 건강은 괜찮은가요? 갑목이 물 위에 있어가지고. 근데 갑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네. 왕한 것인데 임수는 떠 있잖아요. 술토로 막아줬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은 갑목의 문제는 있겠지. 간 쪽에 문제가 임수가 예를 들어서 임진 같으면은 신장 방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갑목이 수다 목부야. 근데 여기서는 건강에 문제 없을 것 같다. 갑목이 괴수가 떠 있으면은 간에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서글프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 신자지는 임수기 때문에 그냥 떠돌이 인생이니까 예고 가는 거 맞지? 여기는 문제 없다고 보여지네. 건강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더니 뭐 스트레스 있을 때나 잠깐 눈 떨림 있고 오줌 자주 싼다는 얘기밖에 없네요. 건강 내가 보면 문제 없어. 여기에 경금 대신 계수가 있었더라면은 예를 들면 이제 계지는 없지만이 어찌됐든 얘가 갑목의 계수가 어디가 하여튼 천간에 계수 있었으면 반드시 갑목이 수당 먹고 썩을 불자를 써 계수 비 장마비에 소나무 다 썩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동화로 가는데 이거는 계수가 떠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 그 운에서 네. 인목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목? 없어도 큰 문제는 근데 있으면 괜찮겠지. 있으면 좋겠지. 이는 인신 예를 들어서 내년 이민년이면 인신 충원이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면서 더 좋지. 신자 지금 수국이 깨졌다고 보지 마시고 굉장히 바쁘게 살면서 돈 번다고 보시면 돼. 그럼 45대 을류의 그 을경 합이면 학거로 해서 그 어떻게 해석이 들어가야 되죠? 뭐 이렇게 부모 중에 한 분이 뭐 어떻게 아니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아니요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랬어요? 네. 을경 합을 하면은 이 경금 두 개가 이제 논리적으로는 정합이 걸려 있거든. 네. 그렇죠. 근데 정합이 그거 안 맞더라니까. 을경 합을 하게 되면 하나는 합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하나는 갑목을 치러 오겠죠. 네. 갑목을 치고 편관이니까. 근데 갑경충은 뭐라 하겠어요? 분발. 갑경충. 자극. 갑경충의 세력을 보라겠지. 갑목이 강하면은 분발 자극. 갑목이 강하면은 어느 자극을 받는 거야. 그 세력이 비등해도 자극을 받아. 맞아. 분발해라는 의미가 있고 개척해라는 의미가 있고. 근데 이 경금이 강하면은 편관이니까 관제 구설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목을 치니까 두통이 아플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세력이 비등해. 왜? 경금에 신자진 근이 있어도 이미 수로 변해서 경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은 되지만은 신자진 수로 갔어. 이럴 때는 어떤 분발하겠지. 새로운 분발을 하겠죠. 을 대오냐면은 이제 미국 가서 새롭게 분발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근데 진유합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가더라도 크게 벌리지 말아야 돼. 크게 벌리지 말고 그냥 밥만 먹는 정도, 식생하는 정도, 그 정도 의의를 해야지 큰돈 벌겠다고 크게 벌리면 위험하죠. 진유합 때문에. 그리고 뭐가 있어? 진유합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술수.
아, 수술수술수술수 방금에 양인 칼이 합해서 들어왔잖아. 진 살 속으로. 진이 살이란 말이야. 살 속에 칼이 들어왔으니까 어, 진유합이 이 대운에 을류되는 건강 수술수가 있겠죠. 수술수. 갑진년에 알고. 갑진년보다도 나는 이 대운에 가서 이제 유년에 유 대운에 가서 유 세운이 올 거 아니에요. 유 세운에 수술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됩니다. 기우 세운이네요. 기우 세운. 을류 대운에 가서 45세 54세 사이에 유 세운이 오겠죠. 10년 안에. 네. 그때 이제 수술수는 있을 수 있다. 100%는 아니다.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돼.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저기 25대운에 개미대운에 그 미대운에 저 그 갑이 다 임묘되잖아요. 그때는 괜찮았나요? 개미대운에 감 이 미가 이제 감목의 묘지란 말이에요. 네. 개미 대운에 중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일간에 묘 대운에 뭐 죽는다 어쩐다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엉털달토하는 거예요. 묘란 것은 항상 운에서 오는 묘운에 잘 안 죽어요. 원국에 묘가 있어야 돼요. 원국에. 그리고 항상 죽는 것은 사박제 이론이라니까. 충만 얘가 있, 미가 있어. 근데 운에서 축에서 충미충했다고 죽을 것 같아? 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2천만도 안 돼. 그렇게 보면 다 죽고 있어. 절반은 죽었지. 아니 그러면 신세거나 아, 뭐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뭐 안을미 뭐 이렇게 되니까 힘들었죠. 중국에 저기 어, 아는 사람한테 어, 의료 배우라고 보냈거든요. 아, 아니, 그것은 맞아요. 술미 형을 했잖아요. 운에 항상 형충을 해줘야 돼. 술이 없고 여기서 원국에서 형충할 수 있는 글자가 없으면 미대운 나도 별로 의미 없어. 근데 형충을 해주면 감목이 입고되는데 절대 죽지는 않은데 양간이죠. 네. 양간이 입고되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네. 음간이 입고된 것은 을목도 이렇게 입고가 된단 말이에요. 음간은 답답하지 않아요. 양간이 답답한 거예요. 남자를 양간은 뭐예요? 남자잖아. 네. 음간은 여자잖아. 네. 남자를 창고 안에다가 하루 종일 가다 놨어. 발로 남자를 차고 창고 안에 하루 종일 가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답답하죠. 알광해요. 아, 문짝 다 날아나지. 문짝 차고 막 난리 자기 성질 못 이겨서 막 문에다 헤딩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머리에 피터지고 문짝 달아나고 양자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창고에다 놔두면 못 오겠어. 그냥 하루 종일 편히 잠이나 자는 거예요. 문짝 안 차 여자들은. 그래서 음간들은 견디는 거예요. 양간이 입고되면 난동을 부려요, 난동. 그게 굉장히 답답해. 음간은 입고되더라도. 여자들은 창고에 하루 가다 놓어도 그냥 견뎌. 언제 가다 놓냐고 웃고 나와. 근데 남자들은 그냥 발광을 하지. 아니죠. 그래서 양간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묘지 오냐 왔다 해서 무조건 힘든 거 아니야. 열어줘야 돼, 묘지를. 그 죽지는 않는 거야, 죽지는. 창고에 네. 하루 종일 사람 가뒀다고 죽겠어요. 선생님, 아, 그리고 월지가 경이 각게 편관 역할을 여기서도 편관에 월지 편관을 보는 건가요? 월간의 편관이? 예, 예. 뭐 저기 형제간의 월간의 편관은 예, 네 맞아요. 제가 유산했어요. 월간의 평가는 형제간에 잘못된 형제 있을 수 있다. 네. 약속 시간 철저히 잘 지킨다. 네, 그건 맞아요. 그리고 특히 어 저기 개미 대운에 바로 그때 어 그때가 이제 세운의 해자축인데 어 중국으로 보내서 3년 동안 중국의 중자도 모르는 애를 보내서
3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의료업을 배우게 했어요. 그럼 굉장히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성격이? 그렇지는 않은데 순하니까 설득하면 넘어와요. 이게 양팔동이죠? 항상 삼합을 가지고 있으면 순하다겠잖아. 남자들은 네. 삼합을 짜고 있으면 순하다겠죠? 네. 효심은 네. 있어. 효심이 있잖아요. 신사. 성실하고. 남자들은 삼합을 짜고 있으면 사람 굉장히 순합니다. 이사주도 양팔동으로 보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럼 뭐 도안이 못 먹어도 고 뭐 양팔동도 기가 굉장히 세지. 또 질문? 선생님, 15살 이모 대운 때 군대 안 가려는 걸 제가 어거지로 군대 보냈거든요. 무인 세운하고 김효세운 때 아주 군대 가서 죽을 뻔했대요. 무인 세운하고 김효세운 때 이모 대운 때 그러니까 22살 때 군대를 보냈는데 그때 세운을 보니까 무인하고 김효세운이네요. 근데 그때 아주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의가사 제대 시켜달라고 저한테 사정하기 할 정도였어요. 무인년에 왔다고 해서 예? 인신충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오히려 뭐 서로 사건 사고가 났어요? 아니요, 사건 사고는 없는데 자기가 안 가려고 하는 걸 제가 어거지로 보냈더니 적응을 못했어요. 체력적으로 약한 애를 보냈어요. 근데 이 김효년에는 수술 수도 있었네. 거의 수술에 다가갈 정도로 저기 병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감목에 양인이 왔잖아. 양인이 묘진 합으로 살을 뚫고 들어왔잖아. 이게 근데 김효년에 힘들었어요. 맞아요. 김효년에 김효년이 저 뭐야 19살 때인데요. 그렇게 아니요? 했어요? 김효년이 저기죠. 22살. 아, 여기 80년생이잖아요. 예, 네, 80년. 80년생이고 무인이면 98년이고 김효는 99년인데 무인이 98년. 그러니까 98년이면 80년에 98년생이면 19이잖아요. 99년 맞아. 아니, 99년이 아니라 2009년. 2009년. 20살. 2009년이지. 아니. 김효년이. 모자 기축이지. 맞지, 맞아. 제가 잘못 봤네요. 네, 그러네요. 경진 신사네, 그러면. 예, 네, 경진 신사 때네요. 경진 하나 22. 경진 네. 신사. 예, 네. 김효년의 수술한 것도 맞아요, 선생님. 아, 수술은 제가 안 좋아서 수술했어요. 김효년이에요? 예, 예, 예. 폐 수술했다고요? 예, 폐 기공인가 해서 입원해 갖고 수술했어요. 김효년이? 예, 예, 예. 그렇게 갑목에 칼이 몸에 살을 뚫고 들어왔잖아. 경진 신사년에 군대 생활했어요? 제가 군대를 잘 모르는데 그때 22살 때 군대를 보냈는데 2년 딱 있었는데 1년이는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경진 신사년? 네. 경금이 발동군에서 감옥 쳤으니까 좀 구타 좀 당했을까? 네, 구타 당한 것 같아요. 예, 경금 주먹이잖아, 주먹. 주먹으로 감옥 쳤으니까. 이 경금 둘이서 나한테 고참들이잖아요. 상사 고참들이 내 위에 있으니까 쳤잖아 둘이서. 구타 좀 당했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게 되는구나.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신사는 굉장히 성격 예민해지고 신금 때문에. 예. 네. 그래갖고 잠을 못 잔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국방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경대운에는 경금절이 발동 걸려서 거참들한테 구타 좀 당했다고 봐야 돼. 선생님, 이 사람은 갑자하고 갑술이 있어서 둘이 합자할 수 있을까요? 합자? 그러지. 근데 여기서 여가 갑술이 처잖아. 처하고 갇힐 수도 있지. 처가 21살에 만나서 25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25살 경신으로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는 갑술로도 볼 수 있겠다. 자 중에서 왜냐면 투출신이 없죠. 네. 투출신 없이 합신을 보는데 술 중에 정하고 여기 자중 임수 정님 합을 하잖아. 네, 그래서 갑술.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친구 같은 부부 관계고. 네, 그건 그래요. 말을 잘 들어요. 꼼짝 못. 그러면 선생님, 이 처가 돈을 되게 밝히나요? 네, 돈은 좋아하죠. 밝히는 건 모르겠어요. 달라고는 안 하는데 돈은 좋아해요. 주면 싹싹해져요. 부인이 경신 간녀지동이면 거의 남편을 이겨먹을 정도로 강한 게 되는데 아니 여기서 경신이 아니고 갑술로 봐야 돼. 이 자 수여자 합신 있으니까. 여기는 임계가 있고 신중에 무임경이 합이 없잖아. 물론 무계에 합을 하지만은 여기 갑술이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먼저 동거한 여자가 있는데 걔가 경신인가 봐요. 예, 그가 경신이고. 예? 그럼 부인이 갑술이면 처덕이 엄청 많은 거네요. 술이 핵이니까. 예, 제가 볼 때도 제가 저기 며느리가 고마운 게 얘를 데리고 살아주는 게 맨날 고마워서 반찬에다 선생님, 여자도 지지 삼합이면 순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 남자만. 여자는 삼합일 때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여자들은 순하다는 게 잘 안 맞더라고. 해프다고 말씀하시는 거. 남자들은 잘 맞아요. 삼합 있으면. 여자들이 더 커서 그럴까? 남자보다 여기 동거를 했다겠죠. 예? 네. 여기 무임경이 있으니까 임계하고 무계합 무정지합이니까 결혼을 하기는 힘들었다고 봐야지. 네. 네. 무정지합으로 여기는 이제 정림합이 있으니까 정림합은 사실 사랑의 합이에요. 네, 정화가 둘이... 심장이고 임수가 색이라겠죠. 예? 네, 둘이 굉장히 좋아요. 보기도. 여기는 갑술이 가깝하면서도 친구 같은 사이 처덕이 있고 처와 같이 동업이죠. 동업이라기보다 네. 같이 이러죠. 예. 네. 처가 사장님이고 저기 얘가 종업원이에요. 네. 선생님, 이사주 갑자 욕지로는 안 보나요? 욕지는 되지. 욕지로 해서 뭐 바람 피는 뭐 그런 형상은 안 돼요? 바람 갑목이 자수가 흉이냐 길이냐에 따라 달라요. 흉이에요, 길이에요. 길. 흉. 흉이면은 흉이면 욕지 욕폐지로 가. 욕폐지. 폐지. 응? 욕폐지라게. 욕폐지라 갖고 바람둥이 성격 굉장히 강해요. 근데 길작용을 가면은 이게 인성으로 가버려요. 인성. 인성이니까 사람이 점잖아겠지. 인성. 여기서 그러면 엄마가 경진으로 보나요? 여기서는 신자진이 이 자가 간모가한테 건강으로 보면 별로 좋진 않잖아요.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을 만드는 게 좋잖아요. 네. 이렇게 이 길흉을 볼 때는 반으로 봐야 되는데 건강적인 측면에서 신자진 수다 먹부를 만들어주고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돈 제국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좋고 한쪽에서는 나쁘고 이런 형상도 되네. 그래 반반으로. 네,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좀 풍족해지면 꼭 나가요.
그럼 여기서 부모님은 엄마는 경진으로 볼까요? 교직에 있는 분이니까 경진이면 가르치는 쪽인가가 같지 않을까요? 여기도 임수가 있고, 예. 여기도 계수가 있어.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는 좀 그러네. 또 목국토, 여기도 무토가 있고, 예. 여기도 무토가 있고, 좀 부모 보기는 좀 애매하죠. 여기서는. 예. 경진이 경진이 엄마 같아. 경진으로 본 것이 더 맞을 것도 같아. 을목 있고. 어? 네. 여기서 보기는 부모 보기는 좀 확실히 보이지는 않네. 애매하네. 두 분이 잘 싸우시나? 잘 싸우진 않는데요. 한번 싸웠다면 경경 소리나게 싸워요. 경경이? 아. 깽깽이다겠죠? 깽깽이. 소리가 도끼가 두 개가 부딪혀있어.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럼 여기 경신이 이제 이게 신금이 원래 저기 신자진이 안 되면 굉장히 기가 세고 대가 센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신자진 되면은 그 대가 없어졌다고 좀 봐야 되나요? 약하다고 봐야 돼요? 약하지. 당연히 약하지. 그럼 싸우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래 경신도 신자진 소극돼 갖고 임수가 나갔으면 그런 사주 옛날 한번 있었어. 일간 대응으로 봤단 말이야. 기세론으로. 네. 경진도 하나 놓고 하나씩 보면 경신 숙살지기 강호고 간여지도 경진 개강인 거 만만치 않잖아. 누가 서로 물러서지 않잖아. 둘이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이렇게만 놓고 보자고. 경신이고 경진이고 부부싸움은 물러서지 않지 둘 다. 그러네. 그러네. 개강하고 간여지동하고 싸우잖아. 지금 똑같이 도끼 들고. 여기는 근데 도끼를 두 개 들었고 난 하나 들었잖아.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이 사주를 처음에 그 땜 사주를 안 봤던 이유가 네. 그 천간에 무토가 안 떴고 그리고 천간에서 간목이 무토를 술토를 바로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땜사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술도 하나만 갖고도 땜사주를 할 수 있는 거야. 원래 안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술토는 해수는 막는다. 해수는 막는다. 해수는 막는다. 자수는 못 막는다. 내가 얘기를 했어. 예예. 예. 근데 신자지 수국 때문에 이 막는다 그러니까 신자 신진이 없고 자수만 있으면은 못 막. 여기 예를 들어 월지에 자수가 있으면 못 막지. 여기는 신진이 없어도 이 없어도 자수가 이 해수가 공협돼 있으니까 이것이 돈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자지 수국까지 짰기 때문에 돈을 못 막는 사주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헷갈려. 이 공협은 없어도 신자진 수국을 국을 짰으니까 술토가 막는다니까. 근데 해수는 또 거기서 덤으로 또 해수까지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천간의 간목이 그 술토를 누르고 있는데 그 예를 들자면 아 상관없다. 상관없어. 그래 그 간목이 누렀다고 누르고 있다고 해서 술토가 뭐 무너지냐고 그렇지 않다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편제를 깔고 있다고 보시면 돼. 저도 기세론으로 보고 술토는 핵으로 봤거든요. 술토 핵은 맞지. 예, 핵은 맞는데 이제 땜까지는 안 봤죠. 못 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서두에 그랬잖아. 파산 시켜준다고 보기 어려워. 네, 선생님 그러면 갑술이 자식이잖아요. 자식도 되고 처도 되고. 네, 자식 닮은 처 닮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주 그대로 네, 빼다. 네, 반드시 있게 돼 있지. 네.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반드시 철을 닮게 돼 있지.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꼭 철을 닮았더라고요. 근데 아들 낳고 정신 차려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귀한 사주 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이 사주 아무도 못 풀었어요. 네, 좀 이거죠. 물 형상 아니면 못 풀어. 자,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